대남 15년차 기억이 남는 물건 있어요? 전 물문어요. 안녕. 요즘해녀 정민 소희 재호 울산 해남님을 우리가 오늘 덕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남 15년차 울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장재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나이는 서른. 저보다 하나예요? 한 살 많아요. 아니 서른 하는데 15년 차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뭐 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직업으로는 못했고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게 그때 처음이에요. 선배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선배님 아 울지솜 씨는 두분 고마워 하시는데 보면 아세요? 네, 딱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아 역시 어머. 인정받았습니다. 아 우리 같이 물질 한번 해보면 좋은데.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재호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맞아요. 다음번에는 두 번째 만남 때는 이제 진짜 재호님이 태왁 솜씨가 엄청 또 좋다더라고요. 네. 태왁 만드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보고 물질도 같이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해녀의 MC 담당이고. 아 감사합니다. 요즘해녀의 유재석이라고. 울산의 울주. 예예 저는 울주 소속입니다. 그 어머니랑 할머니 분이 지금 해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연세 때문에 어머니랑 저는 같이 하고 있죠. 와 멋있다. 제일 궁금한 게 해남을 시작한 계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근데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놀러 나가면 바다였고 해녀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뭐 나도 모시면 뛰어가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울산에는 해남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등록된 분은 몇 분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 동네는 몇 분 계세요. 개랑 이제 바닷물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계절 채취하는 게 조금씩 다른가요? 저희는 좀 다르거든요. 거제도가 저희보다 한 달 빠른 것 같아요. 네. 시기가 네. 저희가 성게를 4월달에 하면 아, 5월달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작해요. 우리 4월에 하거든요. 항상 보면 한 달이 빠른 것 같아요. 미역도 거의 겨울에 하시죠? 네. 저희도 양력 3월. 봄에 없나? 네. 봄에 없나? 원래 봄철부터 이제 여름 오기 전까지. 재호님이 저희 이제 배와 창고와 이런 모든 걸 좀 약간 보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 태화하고 바짝 태화하기 너무 태화 오세요. 태화 생각이에요. 아, 불건만 많이 잡으세요. 맞죠, 맞죠. 오리발도 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건 이거거든요. 아, 저 이거 두 개 다 써봤는데. 네. 이게 사이즈가. 네. 남자가 신으면 이거 터지니까 네. 너무 길어서 불편하고. 재훈이, 아, 제가 이거 밤새도록 이거 깎아 만든 거예요. 와.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요, 여름에. 아, 조금 울산이라 거제도가 조금 다르다. 대충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집 앞에가 방파다. 거제도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네. 어, 해녀분이고 운전하는 언니 졸라 멋있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의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집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다 해결을 하고 물건도 잡아서 나오면 개인차나 뭐 리어카 이런 걸 통해서 집으로 나가서 뭐 태양이 어떻든 뭐가 중요하겠냐만 물건만 많이 사면 되는데 저희는 태양이 오빠야 그렇게 하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솜씨 아~ 좋은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는 태양 만든 법만 몰라가지고 아직도 사장님 물건만 많이 잡아오시라고. 저희 거제도는 해녀배 선주님이나 어촌 계장님의 확인서가 있으면 해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울주 저는 마을 사람이어야 되고 네. 일단 그 마을에 거주를 3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 보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촌 개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 제일 큰 조건은 어촌 개원이 되어야 돼요. 아, 근데 이것도 마을마다 달라서 차이가 네. 조금씩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네. 본 가장 기억이 남는 물건이 있어요? 전 돌문어요. 돌문어? 네, 돌문어? 대양인 거죠. 아, 말년 초가 나와서 네, 겨울이라가지고 작업을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왕님께서 네. 저 왔다고 그러시는지 제가 10kg짜리 10kg요? 네, 두 마리를 잡았어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 제공해드릴게요. 아이고
저희 거제도에는 매해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호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15년 차니까. 네. 네. 처음 할 때랑 지금 봤을 때 물 조류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고 작업할 수 있는 일수가 줄었어요. 와, 이거 네. 진짜 찐이다. 네. 보통 빠른 물 때에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이 붙고 근데 지금은 거의 빠른 물 때에 날씨가 많이 붙고 늦은 물 때에 많이 어쩔 수 없이 그때 하죠. 아, 늦은 물 때에 진짜 일하기 힘들잖아요. 조류도 세고 물도 깊고 그때는 깊은 데는 못 가니까 양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일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6년 차인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재호님은 훨씬 더 많이 느끼시겠다. 재호님이 이제 저희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 시간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나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럼 지금 그 선물 주시면 안 돼요? 까고. 까고. 이게 이 고무줄 진짜 튼튼한 고무줄이에요. 이게 늘어나. 나중에는 늘어나 이게. 달아 올릴 때, 어? 달아 올릴 때 여기 배에다가 카페가 안 뽑아서요. 소름. 나 이거 못 쓰겠어요. 아, 진짜. 큰 같이. 아, 이게 보면 이게 사각형이고, 언니 거는 육각형이고. 그니까, 다르게 약간 포인트가 없네요. 진짜 이거는 해녀 태화계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는. 네, 명품이에요, 진짜. 다음에 우리 또 만날 거죠? 네. 다음에는 네. 뭐 대학도가 같이 만들면 좋고 네. 물질도 같이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요즘해녀 정민, 소희, 요즘해남 재호였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